아, 그나저나 난 배고파요. 나는 아까 과자를 먹었더니 배안 고픈데. 그거 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중간에 군것질을 하냐고. 아이고, 아유, 알았어요. 가서 밥이나 차리자, 나리야. 가는데. 식사 준비로 바쁜 아내 경수 씨. 본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과 남편이 좋아하는 젓갈류까지 부부의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식사하세요.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고기부터 섭취하는 경수 씨. 그리고 아내와는 다르게 맵고 짠 젓갈류를 즐겨 먹는 김한국 씨. 명란젓에 굴젓까지 젓갈 마니아로 인정. 짠 거만 먹지 말고 고기를 드세요. 밥은 좀 짭짤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먹는 건 괜찮지만 당신 매일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 내가 당신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고기로다. 삼겹살 수육이 맛있는 거 알지. 근데 이게 삼겹살 같은 거나 닭가슴살 같은 거 먹으면 일단 내가 걱정을 해요. 소화가 잘안될것 같아갖고. 또안 하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 맛있게 먹으려면 꼭 고기를 안 먹어도 젓갈로다가 맛있게 먹잖아. 아니, 젓갈도 먹으면서 고기를 같이 먹어주라 이거지. 당신은 젓갈에 젓갈이 안 가잖아. 아니, 나는 짠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먹어, 나는 먹으려면. 어? 나도 먹으려면 먹어.